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 스타워즈의 인기 조연 캐릭터 C3PO를 준비해 봤습니다. 스타워즈에서 개근상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죠. 젠트 자이언트 스튜디오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으로 찾아보니까 3,000대만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위기성이 높은 그러한 피규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이제 피규어의 외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는 이러한 피규어의 외형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. 광택이 나는 이러한 조형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정말 시선을 안 갈래 안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쓱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아닌 맥기 코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광택이 나기 때문에 정말 시선 끌기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디테일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 이 복부, 복부 쪽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내부의 전선들도 저렇게 꼼꼼하게 조형을 해 놓았습니다. 참 신경을 많이 썼네요, 이런 부분까지도. 다음에 이제 얼굴 부분을 좀 보면은 이 C3PO 특유의 이 얼빠진 듯한 얼굴 조형, 재미있게 잘 표현을 또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팔 쪽을 살펴보게 되면 팔 쪽에도 이러한 저런 몰드, 이런 기계 장치들의 표현도 아주 꼼꼼하게 다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전반적인 외형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베이스가 에피소드 4에서 6편 기존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. 또 베이스 부분이 좀 약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은 좀 묵직한 이러한 느낌도 있습니다. 베이스 모습도 이렇게 되어 있고, 하단부를 살펴보면은 제품의 제조사라고 쓰는 젠틀 자이언트 스튜디오의 스타워즈 C3PO 리미티드 에디션 넘버 731번. 3,000대 중 731번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상당히 희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3,000대 한정 제품이기 때문에. 자, C3PO의 이제 포즈를 좀 보시면은 이극 중에서 많이 봤었을 것 같은 포즈. 한쪽 손을 한쪽 팔에 살짝 들고 있는 요 특유의 포즈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. 참 보면 볼수록 이러한 외부 조형들이 다 있고요. 가동이 되면 좋겠으나 어디를 만들어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습니다.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광택 때문에 조명 아래에 전시해 둔다고 하면은 상당히 멋진 모습으로 뽐낼 수 있는 피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만지는 내내 이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 때문에 정말 시선 뺏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젠틀 자이언트 스튜디오 한정판 C3PO를 살펴봤습니다. 저희 피규어 홀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구독해봐요.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.